동해시 해외시장개척단은 수출기업들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시장개척을 위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. 올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19중소기업 우수제품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현지 시장조사를 했으며 대형 ENC와 진경가구산업, 로스팅하우스, 백두닷컴과 한남종합마린 등 5개 기업은 제품 전시와 홍보,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을 해 수출계약과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. 박정울 투자유치과장은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위해 매년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2017년부터 파견해 현재까지 37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.